모든 음악 녹음, 방송 녹화가 시작하면 빨간 불빛이 반짝반짝 빛을 낸다. 그룹 여자친구 출신 유주는 그때 유독 기분 좋은 설렘과 긴장감을 느낀다. 첫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유주는 솔로 데뷔 앨범 레코딩에 실린 다섯 곡의 가사에 전부 참여했다. 놀이와 겨우, 겨울, 피트, 매드클라운, 데킬라는 작곡진 가운데서도 가장 첫머리에 이름을 올렸다. 한 곡을 하더라도 나의 영혼을 몇 조각 더 담아보고 싶었다는 말처럼 자신을 쏟아부어 완성했다. 18일 오후 4시 유주의 첫 번째 미니앨범 레코딩 발매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가 MC 제재의 진행으로 열렸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미리 받은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일단 제가 커넥트에 들어와서 팬분들께 첫 인사드릴 때 솔직한 음악으로 다가가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 말을 제가 꼭 지켜드리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담으려고 했어요. 유주는 첫 솔로 미니앨범 준비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겪었다. 새롭고 신선하면서 설레고 긴장되는 부분도 있다. 이번 앨범에 제가 많이 참여한 게 과연 어떤 반응일지 이어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송캠프에도 참여했다. 유주는 여러 유명 작곡가분들 사이에 들어가서 아이디어도 내보고 부족한 영어지만 소통도 해봤다. 아이디어 냈을 때 그 자리에서 수렴해주시고 너무 즐겁게 음악을 만드시더라. 저렇게 즐겁게 음악을 하니까 좋은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라고 전했다. 레코딩이라는 앨범명은 예상한 그대로다. 유주는 모든 녹음과 녹화가 시작할 때 빨간 불빛이 켜지지 않나.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좋은 긴장감만 앨범에 담았다라며 이번 앨범은 나를 조금 더 알게 된 앨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성격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중 일부만 꺼내서 보여주고 살지 않나.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었다. 음악할 때는 안 꺼냈던 걸 꺼내보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앨범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내 안의 것을 꺼내볼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바랐다. 타이틀곡은 놀이이다. 유주의 표현을 빌리면 경쾌한 반주와 애절한 가사가 상극조합을 이루는 곡이다. 작사에도 참여했다. 킬링 포인트를 거침없는 유주라고 꼽은 그는 놀이라는 단어가 장난스럽고 유쾌하지만 사람 관계에서 보면 가볍고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더라. 가사 작업할 땐 뭔 척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부분을 제일 신경 썼다라고 말했다. 놀이에는 가야금 연주가 들어갔다. 유주는 한정판 같은 곡을 작업하고 싶었다. 제가 팝 사운드의 곡도 너무 좋아하지만 뭔가 사용이 많이 안 된 악기 소리 조합을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가야금 사운드가 딱 떠올랐다. 미디엄 템포에 잘 접목해서 신선한 곡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뮤직비디오는 믹스 앤 매치를 핵심 키워드로 했다. 한복부터 시작해 다양한 의상이 등장한다. 유주는 상반된 색감과 다양한 콘셉트의 의상을 잘 조합해서 자유롭게 믹스에 매치해봤다라고 부연했다. 전곡을 작업한 유주에게 가장 애정이 가는 곡을 묻자 유주는 한 곡 한 곡의 정이 너무 많이 간다면서도 3번 트랙 겨우, 겨울을 들었다. 발매를 기대하기보다는 혼자 서랍장에 모셔놨던 곡이 3년 만에 빛을 봤기 때문이다. 유주는 겨울바람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지 않나. 찬바람의 향기, 겨울향이라는 주제로 썼다. 오랜만에 이 곡을 꺼낼 때 느낀 점이 있다. 올겨울은 좀 많은 시간을 거쳐서 벅차게 겨우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목을 겨우, 겨울로 지었다라고 전했다. 팀으로 활동했던 여자친구가 아닌 혼자 앨범과 무대를 책임져야 하는 솔로가 된 유주. 그는 여자친구 유주도 솔로, 유주도 모두 자신에게 구분 지어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부담감은 뒤따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여태 다뤄보지 않았던 감정을 곡에서 다뤄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재미도 있고 겁도 많이 없어진 것 같다.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고 풀벗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앨범에서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는지 묻자 유주는 음악 색깔이 다양해진 만큼 보컬 시도도 다양하게 했다. 그동안은 파워풀한 것으로 어필했다면
이번엔 절제된 고음, 가사 전달에 집중했다라고 답했다. 2번, 레코딩, 앨범을 작업했을 때처럼 앞으로도 나를 계속해서 담아내는 앨범을 만들고 싶어요. 조금씩 공유하고 싶은 순간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싶은 평가는 저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도 유주 음악 좋더라 하면서 입소문 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유주와 여자친구 멤버들은 변동이 심한 K-POP 업계에서도 심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전 소속사인 소스뮤직처럼 중소기획사들의 상징으로 통한 걸그룹이다. 2015년 시즌 오브 글래스로 데뷔할 당시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시간을 달려서 등의 히트곡을 통해 파워업 청순, 격정하련 등의 수식을 만들며 K-POP 걸그룹을 대표하는 한 팀이 됐다. 소스뮤직이 2019년 7월 하이브, 당시 빅히트, 엔테인먼트, 에인수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멤버 전체가 소스뮤직과 돌연 계약을 해지, 아쉬움을 샀다. 유주는 여자친구 멤버들과 함께 한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시간이라고 긍정했다. 멤버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소중한 사람들이죠. 지금도 당연히 한결같이 서로 응원하고 연락도 하고 있어요. 티저가 공개됐을 때 소원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돌려본 티저라고 전해주기도 했죠. 이런 멤버들이 없다 보니 이번 첫 솔로 활동에 부담을 느끼기는 했다. 하지만 이내 툭툭 털어내고 빨간불 앞에 다시 서 유주다. 전에는 부족했던 부분을 옆에서 멤버들이 채워줬잖아요. 부담이 있기는 했죠. 하지만 여태 다뤄보지 않은 감정을 곡을 통해 다루면서 재미를 느꼈고 앨범 준비를 위해 일도 많이 겪으면서 겁도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풀벗은 느낌입니다.